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시는 꽃감을 갖고 오셨잖아요. 예. 볼까요? 네. 네, 일단 이걸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예. 일단 발효꽃감인가요, 이름이? 예, 발효꽃감. 이창순 발효꽃감. 예, 예. 이게 이창순 발효꽃감 이제 상표권 딱 등록되어 있는 거죠? 등록권은 아직 없고요. 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직접 만드시는 거죠? 예. 예. 이거는 네. 다른 꽃감하고 달리 네네. 이제 아무 그 처리도 않고 말린 꽃감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네. 되게 감을 이제 깎아요. 네. 깎으면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은 속에 그 그러니까 속 살만 사실은 네. 이렇게 매달려서 그쵸. 다시 이제 껍질이 이제 벗겨지면서 네. 속에 말랑말랑하고 네. 겉에는 이제 그 약간 그 껍질이 입혀진 상태에서 네. 이렇게 그래 우리가 이제 그거를 꽃감이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네. 날씨에 따라서 이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색깔이 또 변해. 네. 꽃감에 이제 수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가다 보면 실이 지나다 보면 처음엔 노랗지만 네. 걸렸을 때 노랗지만 네. 실이 가다 보면 꺼멓게 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커멓게. 예. 예.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건강에 논란이 되고 있는 네. 유황이라는 혼중을 해요. 아. 그러니까 그 곰팡이를 그냥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아. 그래서 색깔도 안 변하고 네. 노랗게 있고, 곰팡이도 안 피니까 네. 또 보기도 좋고,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네. 아, 그거는 아니다. 네. 내가 건강 쪽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냥 자연 그대로 말려서, 네. 그러니까 아무 처리도 않고 말린 상태에서 이제 그 또 겉에 표면에 꽃감 말리다 보면 겉에 표면에는 이제 또 어떤 그 왜 그 브라운관에 네. 먼지가 막 달라붙듯이 그쵸. 얘들이요 그쵸. 균들이 습을 네. 많이 빨아들여요. 그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이제 잡균들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겉에 표면에 있는 것들은 네. 이제 그 처리를 뭔가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사실은 네. 예, 우리 조상들이 만든 그 꽃감이 정말 네. 지혜로운 꽃감인데요. 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자연 그대로. 거기는 옛날에는 꼬챙이로 껴서 네. 매달려. 오, 멋있네.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네. 그죠? 포크라는 것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갖고서 꽂아 갖고 하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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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꽂아 갖고 그대로 말려서 아, 네. 이렇게 감 매달려 있듯이 그쵸. 나무에 네, 꼭지만 네. 네. 그래요. 그래 갖고 네. 그전에는 실로다가, 그러니까 네. 우리 꽃, 조상님들은 이렇게 꼬챙이로 꼈고, 그 다음에 나온 방식이 실로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매달아갖고 이렇게 네, 했는데, 네. 날씨가 안 좋으면, 그냥 네. 따뜻하면, 네. 이 실 여기를 갖다가 갈라. 저기, 아, 잘라서. 손상을 주는구나. 그쵸. 네, 그럼 아. 거기 곰팡이 생기는 아. 거야. 그래서 나온 것이 나 지금 이제 이렇게 포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정말 좋게 잘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 그, 자연 건조 시키는 것들은 네. 사실은 날씨에 따라 굉장히 어려워요. 네. 날씨가 안 좋으면 네. 이게 여기 지금은 이게 분인데 네. 분과 곰팡이가 필 수가 있어요. 네. 분하고 곰팡이는 조금 다른데 네. 분은 우리가 먹어보면 우리가 먹기가 좋지만 네. 곰팡이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네. 요거는 이제 분이 난 상태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처음에는 왜 노랗죠? 네, 그렇죠. 그렇죠. 주황감 네, 원래 감 그대로 노란데 네. 그 생태를 이제 유황이라는 혼중을 하면 노랗게 그대로 있지만 네. 지금 그거 안 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그 이건 며칠 정도 지금 두신 거예요? 요거는 지금 작년에 10월 한 20일경부터 이제 네. 건조해가지고 네. 했으니까 거의 1년 돼가고 있는 거죠. 작년 거예요? 네, 작년 거죠. 아. 네. 거의 지금 5일 때로 10월. 근데도 거의 변하지가 않았네요, 이게. 우리 지금 10년, 10년 된 것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이제 연두에 따라 맛도 완전 달라지죠? 같이 달라요. 너무 가격 차이도 엄청 크겠네요. 예. 가격 차이도 아. 1년 한 30%씩 할증 요금부터 할증 그 가격이 붙어요. 그럼 최대치가 지금 10년짜리가 10년, 11년. 가장 오래된 게 11년? 예, 예. 2009년산이 있어요. 와. 아, 그건 돈 주고도 못 사먹겠다, 진짜. 매니아들이 예. 드셔보면 너무 그건, 맛있어가지고. 그건 진짜 불용이 값일 것 같아요, 이거는. 없어요. 와인처럼 진짜 없어요. 이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팔아,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요, 예. 야. 그럼 이거를 44철 동안 계속. 예, 네, 그래 이게 그 전에는 꽃감을 네. 되게 네. 그 우정에 설 때
그때만 먹는 그쵸, 것도 알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발효곶감이라는 거를 제가 네. 사실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한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요거는 네. 3년 된 건데. 이게 3년 된 거예요? 요건 3년 된 건데. 아, 훨씬 하얗네요, 좀 색깔이. 색깔이 조금 요건 다르죠, 네. 그죠? 네. 1년 된 건 3년. 그죠? 예, 이쪽에 있는 게 이제 1년 된 거고, 이쪽에 3년 된 건데. 요거 이제 4년 들어가네. 아, 작년에 1년, 네. 3년 됐고, 야. 4년 되죠. 근데 그, 그러니까 당분도 많이, 그죠? 그 10년 된 거는 완전 하얗겠네요. 어때요? 완전히 하얀 것도 있고, 네. 이렇게 따라서 다르긴 해요. 아주 좋은 것도 있어요. 하얗고 좋은 것도 있고, 하여튼, 꽃감 같이 사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맛은 너무 맛있어요. 이야, 진짜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네요. 이게 네. 진짜. 예. 진짜 이거는 약국감. 그니까, 왜, 이거 없어서 못 먹는 거 진짜. 예. 그러면 그 방금 보여드린 게, 예. 그 몇 개가 들어가서 얼마에 팔고 계신 거예요? 저게 그. 1년상 기준으로. 1년상 기준으로. 네. 예, 저게 한 팩이 네 개씩 들어가요. 한 팩에, 짝 팩에, 삼각팩에 네 개 들어가는데, 여섯 개예요. 여섯 개? 그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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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4개에 33,000원. 33,000원. 그러면은 이게 1,500원 꼴인가요? 그렇게 돼요. 아, 1,500원 꼴. 야, 그럼 이거를 그럼 이제 어떻게 지금 뭐 팔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막 옷깔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이걸 그렇죠. 못하잖아요. 못하죠. 네. 아무리 좋은 것도 이제 사람들이 알아야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럼 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판매를 팔아보려고 이제 각 축제장 있죠. 문경 축제장 또 문경의 이제 결연 자매장, 자매 결연지 막 또 그 막 그 하여튼 전국에 과천 경마장 특수한 이제 그 시장이 열리는 데는 거의 다 갔어요. 가봤는데 햇빛에 노출되거나, 그죠? 실온에 하면 얘가 녹아버려서, 상태가 좀. 상태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년간 그렇게 해봤어요. 네. 근데, 알리려고 해봤는데, 그리고 맛을 보여주면, 맛있다고 해요. 맛있다고 하는데, 판매를 이어지잖아. 왜? 인지도가 없어. 여기는 노란 곶감 속에서 얘는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는 거야. 처음 먹는 곶감이니까. 맞아요. 괴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갖고 계속 그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민돼서 이걸 접을까도 했었죠. 근데 또 그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 접지 말라고 계속 하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홍보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연하게 그 재능 기부자들이 이제 그 농촌하고 농가들하고 협업하고 싶다 하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꽃감 박스도 거기 그 그냥 거기서? 거기서 이제 디자이너 한 16명이 그러니까 직접 우리 집에 와갖고 디자인을 이제 막 그 무슨 그 생각을 도출해서 저 박스가 나오기까지 전통 모양을 약간 좀 한 네 가지 정도의 시안을 갖고 와서 그니까 생각을 이제 심리적인 것도 또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거, 편리성 이런 것까지 다 해갖고 전체 고려해서 일반 시중에 나온 꽃감 박스는 한번 이렇게 그 큰 거 오면 집에 오면 다 막 그죠? 다시 다 하고 또 막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잖아. 근데 냉장고도 한번 넣으면은 한 박스만 그냥 한 번에 꺼내 먹는 거로 굉장히 그 심도 있게 그거를 디자인을 고려해갖고 한 거고 한 7개월 만에 저거를 박스를 탄생시켰어요. 박스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옷도 잘 입어야 사람들에 띄어서 그 호감이 가갖고 하듯이 저도 마찬가지더만요. 그래서 그 꽃감 그렇게 꽃감 박스를 그전에 상쪽 꽃감 그냥 일반 박스다가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그저 그냥 막 막 아는 사람들 그냥 막 어거지 몇 개다시피 해갖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당당히 브랜드로 이창순 발효꽃감을 해갖고 나갔는데 그 저거 이제 주요하게 이제 그 공로를 이제 그 세워준 그런 업체가 하나 있어요. 서울의 총각내 야채가게라고 혹시 아세요? 이영석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는 이제 오프라인이고 처음에 시초할 때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같이 했어요. 근데 오프라인은 이 그 강남에 이제 그 유명한 그 그 막 아줌마들 다 잡았는데 온라인은 그 판매 방식이 이제 그 온라인 오프라 맞지가 않아서 온라인이 죽어 있은 상태예요. 근데 거기를 이제 한 사장님이 그 아는 지인이래요. 그래갖고 사장님이
내가 오프라인을 살려고 온라인을 내가 나를 주면서 내가 살려보겠다라고 네. 온라인 총각리아책가게 네. 오프라인 총각리아책가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갈라졌어. 갈라졌고. 갈라졌지. 네. 그때 네. 좀 사건을 네. 해결해갖고 아, 네. 나는 이거 아니야 그랬고 네. 우리가 N이라는 우리가 총각리아에서 네. 우리가 N으로 딱 바꿔버렸고 이렇게 거거든요. 네. 그랬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사장님이 천시 관자였는데 네. 이 꽃감이 유황준 꽃감은 천식에 친약탈해요. 안 좋대요. 무지하게 안 좋대요. 그래서 이분이 네. 전국에 먹거리 한 400개 먹거리를 자기네 그 쇼핑몰에 입점을 시키지만 네. 꽃감만큼 못 시키는 거예요. 아, 없어서 갈라져 있으니까. 다 갈라져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 거를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네? 네. 이제 그 누가 이제 그 같이 이제 직원이 여기 문경에 이창순 네. 씨 한번 찾아가봐라. 네. 근데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있다가 네. 한 2년 미루다가 어느 날 한 거야. 그럼 거기나 가볼까 했던 거예요. 아. 그래갖고 넘어오는데 네. 딱 달려드리는 거죠. 그 넘어오면서 공기가 확 달려드려요. 아. 문경에 딱 들어서면 공기가 달려요. 산을 넘어오니 더 좋은 거예요. 그쵸. 그때 11월 달에 네. 왔는데 막 유황혼중 하지 않은 감이 그때만 해도 색깔을 이제 처음에는 유황혼중 하지 않은 거래도 네. 노랗고 이뻐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멍들은 거, 그죠? 꽁꽁한 거, 네. 뭐 무슨 먹기스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막 그 양반이 진짜 꽃감에 빙이 됐다고 표현까지 했어요. 너무 막 자기가 이런 꽃감을 우리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꽃감이 다 있냐 하면서 그래갖고 거기서 막 진짜 완전히 독점으로 팔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매를 네. 주로 많이 했고 지금도 판매를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제 그죠 그 유통 업체에만 의뢰할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제 유통물 판매 루트를 이제 넓혀가고 그랬고 거의 반반 정도는 이렇게 그렇게 간다고 보고 지금 있어요. 그러면 그 1년에 꽃감 몇 개나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는 네. 처음에 많이 만들었어요. 한 20동 시설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그 꽃감 시절에 이제 감을 깎으려면 사람들 인력이 많이 그쵸.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많이도 해보고 이리저리 몇 년을 해보니까 네. 건강 먹거리라는 것이 네. 그냥 그죠? 남의 손에 맡겨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걸 딱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저게 네. 또 포장이 저렇다 보니까 포장 하나만 잘못돼도요, 쫙 100개 해놨잖아. 네. 속에 하나만 뭐가 잘못 들어갔어요. 다 풀러봐야 돼. 그렇죠, 그렇죠. 또 먹는 거라서 더 그렇죠. 하나도 막 진짜 소비자는 그저 나 하나라도 더 좋은 거 들어가면 아무 생각 안 하지만 만약에 뭐 안 되면 아니거든. 그래서 그쵸. 그런 상황도 있고 네. 아 이게 우리 꽃감은 네. 뭐 오프라인에 가서 축제장에 네. 가서 팔지도 못하지만 네. 또 누구 다른 사람이 손에 맡겨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은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둘이가 할 수 있는 양 5만 개 1년에 5만 개 나와세요? 5만 개 딱 해결해 갖고 네. 그것만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5만 개 국감은 오로지 두 분의 우리 손만 손만 거쳐요. 예. 예. 야. 5만 개야. 숫자로 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진짜. 그래서 이 5만 개를 만드셔서 뭐 아까 말씀하신 총관대 아치가게 그 인터넷 네. 온라인 네. 그쪽에 대고 네. 그다음에 뭐 자체적인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스마트 예, 교육도 많이 받아서 자체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하고 쿠팡에서도 판매하고 네. 또 농진청에 지원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네. 애초에 처음에 그걸 우리가 지원 받아서 계속 이어지는데 네. 뭐 민관으로 이행했다가 뭐 지금 또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하이팜이라는 네. 판매 애초부터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보기하고 이제 그 직거래 장터로 운영하는데 산림청 네. 그죠? 관에 사는데 문경에 이제 거기서 하는 데도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하지 않고 같은 현재는 우리가 해나고 또 네이버 쇼핑 또 쿠팡 네. 하이팜 네. 우리 쇼 그러니까 삼보릉이 네. 네. 홈페이지. 근데 뭐 꽃감이 그래서 냉장고만 돼서 가는 건 아니죠? 그냥 가서 냉장고 하는 거죠? 받으면 일반 택배로 가서 아니요 냉동 딱 스티커 붙여 나가요 우리는. 아 그래요? 네 그래 우체국에 이제 우체국으로 하거든요. 우체국에서는 그게 네. 다른 데보다는 훨씬 그런 품질 유지가 훨씬 되거든요. 네, 네 되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냉동 스티커 딱 붙여갖고 네. 중간 중간에야 이제 그렇게 다 안 되겠지만 네. 장기 가는 거는 그렇게 냉동 보관돼서 간다 해요. 아,
확실히 프리미엄 호감이네. 우리는 그 택배도 하나의 상품이 돼갖고 일반 택배도 해봤었어요. 우체국 택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 사실은 우리가 우체국 택배를 하려면 네. 가지고 가야 돼요. 다른 데는 와잖아요. 집에 네. 오잖아요. 그렇죠. 와서 가져가는데 네. 그렇게 하면 쉬워. 그런데 네. 그렇게도 해봤는데 쉬운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네. 아예 그 자존심이야. 상품에 대한 자존심. 그래서 네. 하나라도 우리는 갖고 가서 붙여요. 그래. 배송까지 전부 다 진짜 네. 정성이 그렇게, 진짜.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꽃감을 이제 지금까지 그럼 뭐 5만 개씩 잡으면은 몇십만 개를 파신 거잖아요. 그렇죠. 1년이면 10년이면 네. 지금 2009년도부터 네. 했으니. 그럼 약간 그 중에서 그 꽃감을 받아서 약간 감동적인 뭐 리뷰라든지 네. 이런 게 혹시 연락이 오는 이런 게 혹시 있었어요? 많죠. 많고 또 네. 반응이 어땠어요? 반대적인 것도 있고. 네. 반응들이 어땠어요? 일반 꽃감 받아 그 보신 분들이 선생님 작가님이 꽃감 딱 받고 이제 리뷰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 생각나는 뭐 리뷰들 몇 개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많죠. 네. 그 옛날 꽃감을 아는 분들은 네. 아 이게 어떤 꽃감이다 알고 또 포장을 보면 정성이 그쵸. 들어갔잖아요. 네, 첫째는 포장지에 반해죠. 포장 딱 보면 네. 친환경적인 박스도 저게 일반 그 재료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펄프 용지고 막 해다 보니까 그렇게 네. 포장에 딱 반하고 네. 그 꼭 옛날 꽃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 이게 유황온중 아니네 건강에 좋으네 가지고 네. 하고 뭐 막 찾아오고 그저 몇 년간 지금 계속 이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사러 오는 거예요. 사러 와요. 사러 오기도 하고 갖고 네. 자기들도 이제 청강래 그 야채가게 아니 그 청강래 예, 지금 우리가 그 사장님이 반했듯이 네. 그렇게 반해서 오는 사람들이요. 네. 지금도 있고요. 네. 많아요. 그거는. 그럼 뭐 약간 좀 부정적인 뭐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주로 있었어요? 그것이 아마 더 네. 좋은 면보다 어떻게 보면 그 다 강하게 이제 우리한테 어필이 네, 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네. 썩은 거 아니냐. 아, 진짜 대표적으로 한 세 건, 네 건이 이제 지금까지 머리 꽂히는 게 있는데 네, 네. 한 번은 부산에 이제 어떤 그 분이 네. 전화가지고 네. 애들이 시켰다고 말이야. 네. 응? 이렇게 이런 걸 보내면 돼. 네. 이러면서 그래갖고 네. 우리가 설명을 해도 네. 사실은 안 먹겠는데 우리가 네. 그 사장님한테 이제 그쪽에서 구매해서 그쪽 사실은 이제 나한테 넘기라 해갖고 넘겼는데 네. 나중에는 얼마나 어찌게 했는지 모르는데 네. 고맙다고 아 그분이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는 이게 네. 마케팅 또 이렇게 설득력은 사실은 농민들보다는 네. 중간에 종합체들이 더 난 것 같아. 아 그쵸 중요하죠 정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